너무 미안해. 미안해 진짜. 이거 봐, 이빨 봐봐. 여기 봐, 이거 봐, 여기 보이지? 아, 이제 바깥 조직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그냥 빼냈어요. 이렇게 약간 잇몸이 들린 상태로 이제 암을 자연스럽게 암울도록 놔두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털을 밀었을 때 이건 털 다 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다시 펼 수는 없는 털이라서 지금 얘가 약간 호흡기 쪽에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수면 마취제 넣어가지고 지금 좀 재운 거거든요. 마취가 뭐 간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장기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 오른쪽이 제일 폐 관련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폐렴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부분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요. 네, 털은 네, 좀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전체 다. 예, 여기만 밀면 너무 보기 싫어서. 고양이들 한 번도 문제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짜가 짖는 게 있네요. 아, 있다.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예, 여기가 맞네요. 예, 아유, 가려웠구나, 이쪽에. 네, 이상. 복지 이쪽 귀에 지금 찐득이가 있어, 지금 이쪽 귀에. 아, 미안해, 진짜 이빨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 초음파로 해가지고요. 네. 여기 이제 분무 치료까지 같이 내 호흡기 치료 같이 해서. 그 네. 이게 막 이렇게 그 뿌옇게 되죠. 아, 네네네네. 아. 입원실은 안쪽. 어저께 입원 잠깐만. 헷갈리네. 헷갈리네. 지아. 야. 아예 안 먹었네. 아예 안 먹었다, 덕지야. 덕지야. 아, 근데 눈이 저쪽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그지? 이거 한다. 잘 치료받고, 씩씩하게 잘 나올 거야, 그지?